자,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오늘 드디어 감초맛 쿠키가 나왔어요. 킹덤에서 1티어였던 그 쿠키 오븐브레이크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뽑기 전에 스토리런, 제가 이거 많이 모아놨거든요 나름. 그 이유는 이걸 살라고 했는데 왜 10분 있다가 뚫리죠? 이거 살라고 모아놨는데 10분이 더 있어야 되네. 이건 예상치 못했다. 그냥 삽시다, 귀찮습니다. 자, 훈련소 한번 넘어가 봅시다. 훈련소, 자, 새로운 도전 들어가 봅시다. 자, 쿠키의 도전 왔는데 일단 능력부터 읽어보죠. 쿠키 능력, 다양한 능력을 가진 감초 젤리의 해골 군단을 소환한다. 일정 시간마다 게이지가 차오른다. 게이지가 가득 차면 감초 젤리의 해골 군단을 소환한다. 감초 젤리 해골 군단은 돌격 젤리 해골, 폭탄 젤리 해골, 물약 젤리 해골 세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렇게 능력이 세 개가 로테이션을 돌아간다 이거죠. 그렇죠? 세 번째 능력마다 그냥 물약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각 해골 군단은 소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돌격 젤리 해골은 앞으로 나서서 장애물을 파괴하고, 폭탄 젤리 해골은 앞에서 크게 폭발하여 뼈 폭탄 젤리를 생성하고, 물약 젤리 해골은 생명 물약을 던져준다. 그리고 이제 레벨업할수록 이제 뭐 점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마법사탕 능력, 일정 시간마다 원혼이 나타난다. 저 이제 보라색이 원혼이에요. 원혼이 있는 상태에서 2단 점프를 하면 슬라이드 버튼이 원혼 흡수 버튼으로 변경된다. 이때 원혼 흡수 버튼을 누르면 감초맛 쿠키가 원혼을 흡수하며 점수를 얻는다. 일정 수의 원혼을 모으면 거대 감초 젤리 해골을 소환한다. 소환된 거대 감초 젤리 해골은 전방으로 돌진하며 구멍을 막고 장애물을 파괴한다.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원혼 흡수 점수랑 뭐 거대 감초 해골 점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네요. 그냥 뭐 점수 증가, 뭐 따로 뭐 체력 관련은 없네요. 그쵸? 펜 능력, 초음파로 숨겨진 감초 사탕 젤리를 나타나게 한다. 일정 시간마다 앞으로 나가서 초음파를 발사한다. 초음파를 발사하는 동안 보이지 않았던 감초 사탕 젤리들이 보이게 된다. 레벨업 할수록 사탕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갑시다. 젤리 좀 많이 생성하죠. 이건 펜인데 이게 막 파도에 씌워진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여긴 어떻게 먹어? 변신했어요. 2단 점프해서 이렇게 해서 원혼 흡수, 그쵸? 2단 점프 흡수, 좋았어. 이거 거의 무슨 뭐 풍혈인데, 풍혈? 나가라 골렘, 좋았어. 와, 든든해 든든해. 자, 이렇게 원혼을 계속 흡수해주고, 원혼 흡수를 몇 번 해야지 되지? 이게 아쉽게도 펫젤리가 파도에는 영향이 없네요, 아쉽게도. 그쵸? 뭐야 왜 갑자기 지가 점프. 야, 얘도 변신하면 알아서 점프하는 애였구나. 아, 나 점프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변신하면서 점프하네. 아, 저건가? 왼쪽에도 그 초록색 게이지 옆에, 잠깐만, 이거다. 초록색 게이지 왼쪽에 그 약간 해골 무늬 게이지 있잖아. 저 게이지가 마법사탕이에요. 저게 이렇게 원을 흡수하면은 골렘 나가죠. 이러면 그쵸? 아닌가? 이러면 이제 골렘 나가지 않나? 골렘 나가죠. 저 왼쪽에 해골 게이지가 골렘 그 게이지네. 이거를 근데 바로 써줘야 되나? 자, 일단 가봅시다. 점수는 근데 뭐 맵에 젤리가 좀 많았나? 맵에 젤리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치고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무서워요. 야, 골렘 나왔냐? 발악 점프까지 딱 여기까지네. 딱 이렇게 하고 죽네. 이거 내가 봤을 때 슈즈는 또 쓸 것 같은 훈련소네요. 자, 그러면은 경기 한번 가보자. 얼곰 봄을 쓰인다고요? 얼음곰이 좀 많았나? 얼음곰 봄을 쓸 수도. 그리고 방금 얻은 재료로 마법사탕 4레벨. 아니야. 4레벨? 아니야. 4레벨? 아니야. 야, 4레벨 왜 이렇게 한대? 4레벨 됐죠? 자, 5레벨 갈게요, 바로. 이렇게 마법가루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크리스탈 1도 안 쓰고 마법가루 이렇게 날릴 수가 있어요. 대단하죠? 그쵸? 이렇게 크리스탈을 안쓰고 마법가루를 날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왜 안돼? 야, 이거 고장났어. 대부님도 이거 고장났어요. 2번에 안되면 주작이다. 2번에 안되면 이거 대부 확률 논란 있다 진짜로. 봐봐, 됐죠? 논란 없어, 좋았어. 자, 과연 이제 얼마나 좋을지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다른 맵도 좀 해볼까? 되게 애매하네. 이거는 똑같이 가도 되겠지? 근데 자료 검는 거 너무 불편하다. 에픽 1티어냐고요? 아직 모르겠어.
아직 제대로 점수를 안 냈잖아요. 여러분들 성질이 너무 급해. 어? 이거 리뷰는 이제 다 달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끝에 말을 해주긴 하는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리뷰할 때 다 들어맞긴 하잖아. 그쵸? 쓰레기면 진짜 쓰레기고 좋다고 하면은 진짜 좋았고 어? 얘는 아직 좀 애매한데 가능성 보인다 하면은 진짜 가능성이 있고 어?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딱 이게 아 지도 근데 필요 없을까나? 여기는 지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쵸? 여기는 지도 빼도 되겠다 보니까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여기는 지도 빼도 될 듯? 야 이거 안 떨어지냐? 아이씨 아니 뭔가 아 떨어지기 왜 이렇게 힘들죠? 아 근데 이거 뭐 부적이 너무 된다.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자꾸 시나무 내가 변신을 못 시키는데 아 이거 진짜 좀 애매한데 여러분들? 아 이거 뭔가 광석실주 피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빌드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거 이렇게 갈게요. 좀 천천히 가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대문양 먹겠지? 여기까지 이렇게 봐봐 여기 물량 많이 주잖아. 이걸로 대물량 먹을 수 있어. 봐봐 광석실주 하나 더 막 놓친다고 세 개 놓치면 못 먹겠다. 유령도 발동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철부덕 하는 거야. 철부덕? 좋았어. 멈춰! 뭐야? 아니 왜? 왜 튕겨? 아니! 걸어가다가 죽고 어? 야 왜 또 이거 잠깐만 이거 뭐예요? 야 왜 튕겨? 야 이거 뭐 있다 이거 진짜 뭐 있다. 아 영양제 아니냐? 영양제인가? 영양제를 바꿔볼까 그러면은? 야 발악점프도 이렇게 해볼게. 이건 또 돼. 잠깐 이거 진짜 영양제 문제인가? 아니 발악점프 문제인가? 아 야 이거 못 먹냐? 저 야, 이거 눈덩이 굴려서 못 먹나? 저거 먹어야 되네 저거를. 야 눈덩이 안 쳐. 야 눈덩이 한 개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눈덩이가 쳐서 이거 먹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감초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리뷰는 리뷰대로 끝내고 내가 좀 따로 연구해서 감초 빌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구한 거